124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단일 법조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확인 설명을 위해서 사실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거죠. 먼저 129페이지에 확인 설명 하는 것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게 있는데 확인 설명이 있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차이점인데 확인 설명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내용 또는 방법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느냐면 중개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합니다.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하면 안 되겠죠?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거래당사자면 쌍방이죠. 쌍방에게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을 할 때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그래서 면적, 소재지, 지목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그 다음에 권리관계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라면, 지금 휴대폰으로 한번 검색해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인터넷에 한번 치보세요, 지금.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라고 치면은 나와요. 여기에서 그 집번을 치면은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나오겠죠? 그러면 행위 제한을 다 알 수 있다고요? 무슨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나오면 이런 걸 보여주면서 설명해야지. 그냥 여기 전망 좋고 전원적 지어서 살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요? 공법에서 용도 지역 지구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거 자료,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보고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있습니다. 4의 서식까지 1의 서식이 주거용, 2의 서식이 비주거용, 3의 서식이 토지, 4의 서식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이 해당 서식을 교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다. 자, 확인 설명 다시 그러면 앞에부터 다시 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양가로 2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6번에 있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 아홉 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가격,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아홉 가지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홉 가지 기억해야 되고요. 양가로 3번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인데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 X입니다. 매수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임차인이 자료를. 그래서 예를 들면 도배가 깨끗합니까?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주인한테 물어보면 주인은 반드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응해도 되죠? 동그라미 2번 자료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불응하면 단지 불응한 경우 맨 마지막 줄에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여야 할 뿐입니다. 설명하건대 시험에 설명하거나 이렇게 X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말장난이 심합니다. 아마 스트레스 중간에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받아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지금 갈등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공부 좀 빨리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금 좀 2차 포기해야 되냐 벌써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아직 2차 시작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5월달부터 시작해서 합격한 분들도 많아요. 5, 6, 7, 8, 9, 6개월 해가지고 길다고 귀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소중합니다.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시험 본다고 하면 공부 제대로 하겠냐고요. 지금 그래서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어요.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해서 나는 청춘이 아닌데 거기서 청춘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꿈과 희망이 있으면 누구나 청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공인중개사법 쉽고 고득점 해야 된다는데 나는 이게 최고 짜증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 의외로 인터넷에 보면 참아야 돼. 다 그걸 중간 참고 나면은 중간을 잘 참고 버티면 10월 달에는 가장 쉬운 과목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말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말장난 좀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 민법 같은 거 이런 건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지만 2차 과목은 대체로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1차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깊이 하면 할수록 과목의 특성이 그래요. 공법 같은 건 처음에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지금은 이해 안 될지 몰라도 저도 공법 100점 받아봤어요. 시험에서 실제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떤 내용이 나오면 지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직접 법조문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옛날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법전을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법전을 따로 팔았어요. 인터넷이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이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국가법령정보 휴대폰 하나 가지고 지금 용도 지역지구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정보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용도 지역지구까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잘 참으시라고요. 좀 모르는 게 있어도 넘어가고 너그럽게 또 5월 달에 처음 할 때 또다시 모르는 거 있으면 보충하면 돼요. 7, 8월 달
하고 보통 이게 한 9월 말, 10월 초쯤 돼야 이제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눈에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헷갈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짜증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5월 달에 시험 볼 것처럼 지금 명쾌하게 정리되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에 위험해요. 그게 지금 모든 과목이 다 명쾌하게 딱 눈에 들어오고 정리가 돼버린 사람들은 10월 달까지 못 버텨요. 산정상에는 10월 달에 서야 됩니다. 그동안 페이스 관리를 하라는 말은 조금씩 조금씩 신압으로 올라가야지 무리하게 마라톤 하듯이,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뛰듯이 올라갔다가 지쳐버리면 쓰러진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보존, 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인데 옛날에 사본이었는데 작년까지 올해부터 원본, 사본, 전자문서 아무거나 보존해도 된다. 반드시 사본을 꼭 보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만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분하기도 힘들잖아요. 컴퓨터로 출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똑같다고 했죠?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위반 시 제재. 다시 그러면 한번 위반 시 제재를 보겠습니다. 즉,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두 개의 위반 시 제재를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보면 이중계약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적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서명 및 날인을 맨 마지막에 볼까요?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이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자, 그래서 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등록을 취소했으면 업무정지 못하죠. 취소됐으면 업무를 원래 못하잖아요. 무등록업자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중 계약서라는 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세 개 모두 다 계약서와 관련된 겁니다.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업무정지가 뭐고 자익정지가 뭐고 무슨 의미냐, 의미를 여기서 따질 수는 없어요. 따질 의미도 없고요. 그냥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똑같이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건데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쓰는 표현은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나 모두 6월의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 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이중계약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확인 설명, 근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이건 확인 설명서입니다. 앞에 이거는 계약서고요.
이 세 개 모두 확인 설명인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명할 의무가 없는데 안 해도 되는데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이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반 시 제재받고요. 129페이지 5번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생긴 신설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식별번호,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개인식별번호라고 하는데 이 개인식별번호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문규정이 신설됐고요. 옛날에도 당연히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의뢰인 보고, 매도인 보고, 주민등록증 보자 이런 말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 지도 감독상 의무입니다. 지도 감독상 의무 132페이지 지도 감독상 의무 하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4번에 답은 4번인데 틀린 것만 보면 4번에 니언이 틀렸어요. 확인 설명서 5년 보존이 아니라 몇 년 보존이에요? 3년 보존이죠? 계약서 5년 보존, 확인 설명서 3년 보존이다. 원본, 4번,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3년 보존, 5년 보존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 보면은 41번에 보면 5년이 있는데 5년에 보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3번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동그라미 3, 4, 5번 계약서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5년입니다. 3, 4, 5번 그게 5년짜리 어차피 찾았으니까 8번 지우십시오. 8번 이거 지금 5월달에 고쳐서 내야 되겠습니다. 8번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죠. 그 8번 지워놓고요. 8번 자, 그 다음에 3년짜리는 몇 번 있습니까? 3년짜리는 4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죠. 확인설명서 3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그 43번, 43번에 보면 숫자 3월에 동그라미 12번에 상가근리금 회수기간 보장 이렇게 돼 있죠. 12번 이것도 지우십시오. 이게 6개월로 바뀌었죠.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상가근리금 회수기의 보장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종료시로 바뀌었다고요. 5월달에 다시 프린트 내드릴 때 수정해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두 장만 정확하게 다 기억하면 80점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지금은 자꾸 찾아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돼. 뭐가 뭔지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스트레스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9월 말 10월 초쯤 되면 이제 명확하게 정리되고 계속 보다가 마지막 시험 1차 시험 보고 나서 이거 2차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다 읽어보면 된다고 숫자 그러면 거의 다 기억나겠죠. 그날 읽어보는 거는
그 대신에 지금은 계속 고통은 받아야 돼. 지금 전혀 안 보다가 그날 갑자기 보면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월달까지 공인중개사법 걱정하지 말고 민법 특히 열심히 하세요. 민법. 민법이 점수가 안 나오면 다 2차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1차가 이 모의고사는 1회 모의고사에는 17.5점 정도 나오면 됩니다. 제가 공법 17.5점 받았다가 모의고사 실제 시험에 만점 받아봤거든요. 한 달 전에 모의고사 보니까 17.5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 충격받고 10회분 모의고사 계속 풀어봤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법조문 다 찾아보고 책 본 게 아니라 우리 책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책에 공법을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내용이 방대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루에 문제 모의고사 40문제 푸니까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 40문제를 다 왜 틀리는지 일일이 다 찾아보니까 5시간, 6시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죠. 저도 집중력이 없어서 뭐 3시간, 4시간 이거 안 움직이고 공부해 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이때까지. 오래 공부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애들이 있는데 보면 공부를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하거든요. 애가 두 명 있는데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자식이라고. 근데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무조건 막 시간만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요령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공부를 자꾸 해봐야 그게 요령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효과적인가 그걸 스스로 아는 거지. 무조건 필기해라 필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향이. 필기를 해야 암기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듣는 게 또 듣고 필기하고 둘 다 하면 정신없어가지고 둘 다 안 되면 차라리 듣는 게 나아요. 필기는 다 자료는 있으니까 다음에. 자, 132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80점은 넘게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수업만 빠지지 마시고 계속 고통받으면 됩니다. 개시험 후 개시는 보기신 곳에 개시해야 되는데 네 가지입니다. 등수보호자 몇 등인지 등수보호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을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벌받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안 해도. 그 시험에 나왔던 게 이때까지 나왔던 게 다음 중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원본 등자가 들어가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은 세법상 의무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 아니라고요. 실무교육수료증 협회 회원가입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게 틀린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틀린 거 기억할 필요 없이 게시해야 되는 거 지금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이거 액자에 넣어가지고 게시해놨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만 해놓은 게 아니라 실무교육수료증이나 협회 회원가입증명서 이런 것도 해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사업자등록증은 다 게시해놨죠. 근데 사업자등록증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는 아니라고요. 세법상 의무이지. 그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 이렇게 나왔어요. 개시 의무 위반하면 132페이지 양가로 3번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3페이지 양가로 1번 사무소 명칭 표시입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 시험에 3번 출제됐었는데요. 중개사무소는 간판 달아야 된다 안 달아도 된다 이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중개사무소 간판 달아야 된다 안 달아도 된다. 간판 달아라는 말 없어요. 안 달아도 됩니다. 유리창에 선택만 해도 됩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행복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런 말 들어가도 됩니다.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오개 광고물은 간판은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됩니다. 만약 간판을 달았을 경우에만 성명,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간판에
등록번호를 표기 안 하면 전화번호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는다. X죠. 간판에 전화번호 적으라는 말 없어요. 의무상 아닙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간판에 다 전화번호 있던데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 없다고 했냐고요. 있는데 어쩌려고요. 법에는 없다고요.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지 자꾸 내 생각을 주입하면 시험은 안 돼요. 시험은 그냥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 현 실무 현업에 나가서 공부할 실무는 유튜브에 제 이름 치보면 제가 24강 강의 올려놨어요. 현업에서 알아야 될 그런 실무는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 그래서 시험에는 그냥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 무등록업자의 경우에는 무등록업자는 이런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무등록자,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적발되면 무등록업자가 적발되면 무등록 중개업 해지하니까 한 게 아니고 사무소 명칭만 써놓고 한 건도 안 했는데요.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런 간판 달아놓고 무자격자가 한 건이라도 했다면 무등록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명칭을 쓰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쓸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개의 광고물을 간판을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을 달아놓고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간판 실명제다.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 어떤 간판은 보니까 얼굴도 사진도 간판에 3개 놨던데요 하던데 할매집 보면 식당에도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지만 그건 의무상이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한 거다. 법에는 간판 실명제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33페이지하고 134페이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간판 철거입니다. 자, 간판 철거 135페이지. 간판 철거 해야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135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기억해 보니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이전 신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 디귿에 등록 취소 세 개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판 철거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안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휴업, 업무정지 두 개는 간판 철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길어야 6개월 이내잖아요.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문 닫는데 간판 뗐다가 다시 달라고 하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간판 뗐다 기계 무슨 차 와야 되잖아요. 그 간판 다는 차. 그래서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간판 철거 안 하면 무슨 법에 의해서 대집행한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 민사집행법, 행정절차법 X로 출제됐고요.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은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 청문은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는 법 이름만 시험에 출제됐던 법들입니다. 간판 철거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한다. X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 유사명칭도 쓰면 안 되는데 이 유사명칭이 뭐가 있냐면 대법원 판례가 그게 134페이지에 보니까 밑에 있는 박스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부동산 뉴스, 부동산 카페, 부동산 카페, 그 다음에 발품 부동산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개업공개사 아니면서 트러스트 부동산 이런 말도 쓰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아니면서 간판에다가. 부동산 카페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런데 136페이지 표시광고입니다. 표시광고. 자, 5개 광고. 광고라는 말이 다 들어가는데 5개 광고물하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5개 광고물은 간판이라고 했고요. 간판에는 성명만 들으면 적으면 됩니다. 근데 표시 광고물에는 임대문이 이런 거 써붙이는 겁니다. 임대문이. 우리 상가 같은 거 보면 셔터 내려놓고 임대문이 이런 거 적어놨잖아요. 이런 거는 네 가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무소 명칭, 두 번째 소재지, 세 번째 연락처, 네 번째 성명. 이 네 가지를 표시해야 된다. 5개 광고물에는. 5개 광고물에는 간판.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표시 광고물에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이 소재지는 무슨 소재지겠어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물건 소재지, 즉 부동산, 즉 중개사물 소재지를 말한다. 무슨 소재지겠어요? 물건지 소재지, 물건 소재지, 즉 중개사물 소재지를 말한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답은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물건 소재지는 안 해도 돼. 중개사물 소재지 다 공개해버리면 직접 찾아가버리고 개업공개사한테 연락 안 오겠죠. 우리 아파트 뭐 매물 같은 거 이런 거 유리창에 붙여놓은 거 보면 금매, 올수리, 전망굿, 즉시 입주 가능 이런 것만 적어놨지. 102동 1306호 이렇게 안 적어놨잖아. 그렇게 적어놓으면 정확하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놓으면 직접 찾아가버리죠. 개업공개사한테 중개보수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소재지는 시험에 출제됐다고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무슨 소재지라고요? 사무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표시광고를 하게 되면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즉 무등록자가 이런 중개사물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광고를 하면서 그냥 보통 어떻게 하냐면 휴대폰 연락처만 딱 공개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137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자, 다음은 140페이지 중개계약. 중개계약 중에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권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매도 의뢰인이 있고 매수 의뢰인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 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 작성 요청건이 뭐냐면 물가 수준, 물가 수준이라는 말이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0번에 있나요? 물가 수준 10번 맨 밑에 있습니까? 10번 맨 밑에 물가 수준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10번에. 이 물가 수준이 뭐냐면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우리 교과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일반 중개 계약에 물가 수준 할 때 그게 박스 법조문에 있죠.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의뢰인은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140페이지 교과서 그 시행규칙 13조에 보니까 이 일반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는데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반중개계약서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법정서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중개계약서가 법정서식이 어디 있냐면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이게 일반중개계약서 법정서식입니다. 143. 14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서명 또는 인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43페이지 맨 위에 을의 의무사항,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을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2번 갑과 을의 의무입니다. 아, 갑의 권리 의무입니다. 갑이 을의인이죠. 반가로 1번 갑은 이 일반 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반가로 2번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 선언적 의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만 뒤에 공부하게 되는 전속 중개계약서와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143페이지 1번, 2번만 전속 중개계약서와 다릅니다. 자, 그러면 142페이지 문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142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표준서식은 권장할 수 있지만 사용할 의무는 없죠.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중개 의뢰인은 동일 내용의 중개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 여러 사람의 개업공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여기저기 다 팔아달라고 내놓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저기 다 내놔가지고 가장 먼저 거래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 다음에 2번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2번 했고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구두로 다 하고 있잖아.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얼마 받아드릴까요? 손님 오면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하고 끝내요. 현실적으로 구두로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뭐가 중개계약이라고요?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거래계약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했는데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전속 중개계약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정보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143페이지 1번 을의 의무사항, 2번 갑의 의무사항만 뒤에 나오는 전속 중개계약과 다르고요. 나머지는 3번부터 6번까지는 전속 중개계약서 내용하고 서식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145페이지 전속 중개계약부터 하고요. 지금 쉬었다가 바로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